끼어낸 것만 해도 너무 속이 시원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냅둘까요? 그건, 아,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코바입니다. 자, 오늘 좋은 간판 만들기 바로 첫 번째 사연 신청자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자, 사실 제가 사연 모집 영상을 올린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모든 분들 다 지원해드리지 못해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양해의 말씀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노후 간판 개선 사업에 힘써주시는 한국 5개 광고센터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바로 매장으로 출발해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조금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용인 송전이라는 데서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 있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분식집 사연 신청한 딸 김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매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사장님? 엄마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제가 저희 자식들 키우면서 늘 해먹였던 그런 방법,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사장님의 머리 뿌려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사실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 의미도 사실 약간 있나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이 지금 엄마 스타일 분식의 장점, 애들한테 마음으로 이 좋은 간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신청하신 이유. 근데 사실 제가 사연을 따님분한테 받았거든요. 사장님이 아니라 또 어떤 계기로 신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부터 간판이 계속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인수를 하고 나서도 계속 같으니까. 아, 여기를 제가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보면은 저희 엄마 가게 간판만 좀 노후되고 빛도 좀 바래가지고. 간판이 굉장히 바랬어요. 빛이 여기만 들었나요, 약간?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사실 또 사연에 적어주신 내용 중에 화재를 겪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요? 제가 오픈하고 한 1년 지났을 때 여기가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전으로 이제 화재가 나서 여기 안에가 다 탔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바꾸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내부만 하다 보니까 밖에가 유달리 더 이제 더 안 이쁘게 보이는 거지. 아, 아니 진짜 상대적으로 사실 실내는 되게 저도 좀 깔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바꿔드리러 왔으니까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간판 디자인에 뭐 담고 싶은 메시지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디자인이 되면 좋겠다, 혹시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딸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캐릭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넣어가지고. 따님분이 그리신 캐릭터가 있다고요? 네. 아, 뭐 그림을 배우셨어요? 네, 입시 미술. 아, 그러면 지금 혹시 뭐 미대?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잘 그리셨네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저 캐릭터를 간판에 넣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딸이 만들어준 제 캐릭터잖아요. 와. 그러니까 그걸 좀 변형해서 하시던지. 그리고 저의 세련미도 살짝. 자, 그러면은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디자인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스타일 로고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기존 디자인을 조금 살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민서님이 보내주신 이 캐릭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캐릭터가 들어간 이제 로고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이제 레퍼런스를 조금 확인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미니멀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조금 정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캐주얼하게 조금 해보고요. 미니멀한 느낌,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식, 이 식욕을 돋궈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레드 컬러, 그리고 오렌지 컬러 같은 거 활용하면 좋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안 A예요, 첫 번째. 그래서 민서님이 주신 그 캐릭터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표정도 바꿔보고요. 디테일을 살린 다음에 마지막엔 컬러까지 입혀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캐릭터만 들어가면 이 캐릭터가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하게 어떤 캐릭터인지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분식집에 있는 주걱과 이 왕포크 이런 걸 좀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개 더 잡았어요. 자,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케치 주셨던 거에서 좀 더 미니멀하고 좀 선도 조금 더 간결화해서 그려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캐릭터가 작업이 됐으면 워드마크를 잡아줍니다. 이제 폰트를 바탕으로 이제 좀 뭐 둥근 폰트 아니면은 뭐 조금 이렇게 명조 같은 느낌의 이런 폰트도 활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고 시안을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로고 디자인 A에 있었던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고를 넣어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워드마크를 이 주변에 넣었죠. 이제 B 로고시안. 자, 여기는 왼쪽에 캐릭터를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여기도 둥근 폰트로 그 요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업을 합니다. 자, 이 목업이라는 거는 미리 보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 느낌이 나도록 약간 이런 목업 준비된 이 포토샵 파일에다가 넣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사장님한테. 그렇게 오케이 된 시안이 바로 첫 번째 A 시안입니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이걸 간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작업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간판 대표님을 찾아가서 고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캐릭터를 주셔가지고, 네네.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로고를 디자인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로고 어떨까요? 적용이 될까요? 간판에 바로? 네. 바로는 아니고 조금 만져줘야 돼요. 뭘 만져야 될까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일단은 효과만 주신 거고. 맞아요. 면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거 자체를 면으로 바꿔주네요. 네. 좌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짝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야 돼. 그렇네요. 네. 이게 다 표현이 되려면 네. 하나하나 표현이 되게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닦으면 그 위에 이제 이런 인쇄물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네. 이제 엄마 스타일 이제 바로 제작하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간판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저 이제 바로 설치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오늘 첫 번째 간판을 설치하러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지금 철거를 또 해주시고요. 이제 곧바로 간판 설치를 들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겠죠. 그러면 바로 한번 설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저희가 지금 한 며칠, 한 일주일 됐죠? 그동안 어떻게 뭐 별일 없으셨나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사실 사장님은 못 보셨잖아요, 간판이. 저는 사실 대표님 사무실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뻐요. 이거 뭐 말해 뭐합니까? 직접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하지. 이따가. 끼어낸 것만 해도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냅둘까요?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저 도망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좋은 간판 만들기 프로젝트. 자, 오늘 첫 번째 엄마 스타일 분식이었죠. 자, 그럼 바뀐 디자인 간판 공개합니다. 와, 진짜 저도 막상 대표님이랑 같이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보니까 저는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의 의견이겠죠. 어떠세요? 지금 바뀐 디자인을 보시니까 소감 궁금합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저희 딸이 그려준 캐릭터도 살려주셨고. 그렇죠. 정말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민선님이 사실 사연을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솔직히 사장님이 신청을 하셨으면 아마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작업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던 게 사실 저 캐릭터를 따님이 그려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막상 매장의 얼굴이 바뀌니까 좀 어떠신가요, 느낌이? 제가 베이스로 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더 마음이 뿌듯하고 엄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장 또 고생을 해주신 간판 대표님. 전 사실 저 라운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거든요. 어떠신가요? 간판의 로고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느끼는 네. 현장이거든요. 라운드가 이 로고랑 좀 더 어울리게끔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엄청 만족스러운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간판이 바뀐 만큼 앞으로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고 또 지금 바로 주문 들어왔죠? 네, 예약하면 바로. 그러니까요. 좋은 일만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시작이 좋아요. 바로 저희도 또 나중에 놀러 올 테니까요. 또 문제 있으시면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꼭
다들 오세요. 맛있게 대접할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주신 민서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좋은 간판 만들기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